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시간은요. 다육이가 아닌 칼을 들었습니다. 요즘 제주 양파가 나오는데 맵지도 않고 연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양파 볶음을 잘 해줬어요. 애들한테 이걸 간장으로 볶아가지고 좀 달큰하게 해가지고 주면 짜장면이라고 속여서 애들 받들여 주면 그걸 그렇게 먹더라고요. 근데 지금도 그거 기억을 해요. 다 애 엄마 애 아빠가 되었는데도 애들이 그때 그거 그러면서 지네들은 못하니까 해달라고.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서는 봄철에 양파가 흔하면 그 양파 볶음 실컷 해 먹어요. 좋잖아요. 몸에 좋은 거니까. 일단 이렇게 써는 거예요. 뭐 주부님들이라면 다 쓸 줄 아는 거니까 뭐. 이제 식용유 조금만 넣고요. 저는 올리브유를 씁니다. 목소리를 왜 이렇게 애교를 떠는 거죠?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진짜로. 진짜로 필요 없어요. 근데 이상하게 맛있어요. 준비물은요. 간장, 참기름, 후추, 통깨만 있으면 돼요.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거를 잘 먹는 게 참 좋아요. 저희 생양파를 뭐 무한정 먹을 수는 없으니까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. 왜 그랬을까? 왜냐면 간장으로는 간만 맞추거든요. 간만. 너무 팍 익히는 것도 맛없고요. 근데 단순한데 맛있어요. 이거 아마 많이들 해서 드실걸요. 저희들은 맵지 어릴 때 애들 밥을 잘 안 먹고 이래서 짜장밥을 많이 해줬는데 맨날 그거를 해주기가 그래서 가끔씩 속여갖고 이것도 짜장이야 라고 했는데 이걸 더 잘 먹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이걸 많이 해줬어요. 양파도 먹이고 할 겸 요즘이 생양파가 제주 양파가 나와서 많이 사면 썩는데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이럴 때 많이 써요. 조금 있다가 이제 양파가 제대로 나올 때면 아주 애기 아주 조그만 양파 사다가 양파김치도 우리는 잘 해먹어요. 이걸로 대충 익힌 다음에 간장으로 간을 하고요. 후추 싫어하신 분 후추 넣지 말고요.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넣고요. 마지막에 불 끈 다음에 통깨 먼저 넣고 불 끈 다음에 그리고 그때 참기름으로 해서 한 번 더 익혀주면 고소하답니다. 아이들 어릴 때 해줬던 반찬을 지금 어른이 돼서 우리가 더 잘해먹고 있어요. 참. 저희는 짜게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. 고춧가루는 안 넣어요. 저희는 그냥 간장 양념으로 깔끔하게 먹거든요. 양파 자체가 양념 종류잖아요. 양념 종류라서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. 이 정도면 좀 싱거운 색깔이 이 정도면 저희는 싱겁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죠. 짜게 안 먹어요.
그리고 단맛을 내기에 올리고당을 조금 넣습니다. 많이 안 넣어도 돼요. 양파가 달큰한 것에 그러기 때문에. 좀 넣을게요. 다 되어가고 있답니다. 간단하게.